자, 이번에 해볼 퀘스트 같은 경우는 케마모토 산에 있는 케마모토 뒤에 있는 키우치 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과거에 가면은 거기서는 그 마스터냥이 있던 곳이고 현대 시대에서도 거기에서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로 일단 가보도록 하죠. 아, 잠깐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한 번에 갈 수가 있었죠, 운해경으로. 자, 여기가 아니고. 근데 지금 비가 오네. 비가 와도 퀘스트가 있으려나?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야, 너 거기 왜 올라가? 왜 올라가? 자, 빨리 타고 올라가죠? 자, 이제 정상에 왔는데요. 야, 잠깐, S랭크 요괴가 어디 있다고 하는데 지금? S랭크 요괴 좀 잡아보죠. 자, 웬 S랭크 요괴가 있지? 있어, 있어. 어딨어? 야, 아싸라나비 아니야, 아싸라나비? 야, 잠깐, 얘좀 잡고 가죠. 뜬금없지만, S랭크 요괴 좀 한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싸라나비. 얘도 제가 얻고 싶거든요. 근데 얻고 싶은데, 친구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 얘는 뭐를 좋아하지? 주스. 주스가, 아, 좋은 주스가 없네. 일단 잡아주죠. 잡아, 잡아. 이무기는 자꾸 누워요. 이무기 보면은 지금 누워있죠. 왜 자꾸 눕는 건지 모르겠어. 공격을 안 하고 누워. 자, 아, 친구 안 됐네. 그럼 그렇지. 그럼 계속해서 부유냥이 있네요. 너희들은 아, 부유냥, 현대에서도 케마모토 마을에 있었네. 그렇지만 부유냥, 이런 산 위에서 뭐 하고 있어? 아, 혹시 마을의 순찰이라든가 뭔가 영웅 같고 딱이네요. 하, 부유냥, 무슨 일입니까? 뭔가 기운이 없는데요? 난 케이조가 없어진 후에도 영웅으로서 이 마을을 지켜왔다. 그렇지만 너무 평화롭다. 순찰하러 산에 올라가도 평화, 강에 가도 평화. 평화밖에 없다. 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사건이 없을까 하고 고양이로 변신해서 인간들의 안에도 잠입해 보았지만 노인들에게 귀염을 받아 나중에는 마을의 가장 아이돌 고양이로 불리우는 사태가. 그거 참 영혼과는 먼 생활을 보내고 있네요. 하하하. 그렇지만 평화로우니까 딱히 그걸로 괜찮지 않아? 그러게. 안 된다. 혹시 마계들 같은 녀석들이 또 습격해온다면 마을은 큰일이 난다고. 나는 좀더 강해지고 싶다고, 이 마을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탁한다. 너희들의 힘을 빌려주지 않을까. 자, 지금 부유냥이 더욱더 강해지고 싶다고 하는데요. 퀘스트를 한번 보죠. 퀘스트 이름이 더 다크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냥은 나중에 다크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번 퀘스트를 통해서 부유냥이 다크냥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현대에서도 케이조의 뜻을 이은 부유냥. 그렇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거야 좋지만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그렇네. 예를 들면 나의 단련시켜줄 우수한 트레이너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빌리대장 아니야 혹시? 그럼 한번 많은 요괴가 있는 요마계에서 정보를 모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난 먼저 요마계에 갈지 나중에 합류하자. 자, 일단은 그래서 그 부유냥을 단련시켜줄 트레이너를 찾아야 되는데 그 요괴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요마계로 일단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야, 자전거 왜 이렇게 느려, 느려. 오케이, 요마계로 가보도록 하죠. 예스. 그 요마계는 이제 운해경으로 한 번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요마계.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지난번에 요마계에 와서 그 황천 대장군인가? 그 요괴도 친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요괴도 싸워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자, 운해경으로 뒤까지 이동을 하죠. 싸워볼까요, 온 김에? 자, 온 김에 싸워보죠.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온 김에 싸워보죠. 방천대장군. 여기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 왔는가 너희들? 오홍, 내 이름은 황천대장군. 황천국의 대장이지. 오케이, 싸우자. 그럼 까과그라. 친구가 안 되어주겠죠? 자, 음식을 줄 수가 있나? 야채, 야채라고 하면은 버섯. 아, 버섯이 없네. 자, 이거라도 주자. 죽순. 오케이. 때려, 때려. 한 대 더 때려, 빨리. 오케이, 오케이, 잡았네. 풍술사가 엄청나게 세네요, 지금 보니까. 자, 친구가 되어줄지. 굉장하군, 그 힘. 잘 봤다. 어? 너희들은 역시 내가 주군으로서 걸맞는 자임이 틀림이 없다. 엣? 그것은? 설마 친구 요괴가 되어준다고? 아니, 아직이다. 야, 뭐야, 아직이네. 야, 그래도 될 것처럼 얘기하고 아니면 어떡해. 자, 그럼 퀘스트를 해보죠. 달견이네요. 후후후, 파란 고양이 요괴인 당신. 좀 더 강해지고 싶어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뭐시, 어떻게 한 거지? 난 달견,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무뭇, 이것은 요괴 불상사 한 건에. 남자아이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건 여자아이에게는 다 보인다고. 네요. 아, 진짜로 남자아이들의 생각은 여자아이들은 다 꿰뚫고 있나요? 그런 건가? 파워업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능할 만한 요괴라면 알고 있다고. 에? 정말? 어떤 요괴인데? 모든 요괴의 필살기부터 약점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박식한 요괴야. 그런 요괴가 있었나요? 그런 요괴가 있나? 게다가 요괴를 단련시키는 실력도 초인류라는 명 트레이너이니까 말이지. 그리고 별명 완벽한 집사요괴라고도 불리고 있다고 하네. 완벽한 집사요괴라고 불리는 요괴가 위스퍼는 아니겠죠, 설마. 위스퍼는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완벽한 집사요괴라고요? 후후후, 이거 곤란하네요. 저의 평판이 거기까지 알려지고 있을 줄은. 야, 너 아니야. 달견, 그 완벽한 집사요괴라는 거 어디에 있어? 잠깐, 무시하지 말아달라고요. 완벽한 집사요괴는 이, 저라고요. 야, 위스퍼 너는 아니라고. 게라게라 나라 리조트에 있는 게라게랜드, 거기에 자주 나타난다는 소문이야. 라니, 있는 거야? 고마워, 달견. 천만에 파워업의 방법 찾으면 좋겠네. 크, 완벽하게도 저를 무시하고 대화를 진행해버렸네요. 뭐, 괜찮겠죠? 인기가 많은 자에게 가짜가 나타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다만, 그 뒷일은 확실히 정해주도록 하겠다고요. 아, 아마도 세바스찬이라는 요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요괴가 완벽한 요괴 집사였나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그 게라게라 나락 리조트에 게라게랜드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가보도록 하죠. 위스퍼는 이제 요괴 집사는 맞는데 완벽한 요괴 집사는 아니죠.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자, 우리가 위스퍼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데, 근데 요새 생각하는 게 우리 데브리 군이 위스퍼를 좀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시하고 얘기도 안 들어주고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닌가? 보다 보니까 위스퍼가 가끔가다 불쌍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위스퍼는 물론 원래 그런 존재이기는 하지만 가끔가다 불쌍하기도 해요. 가끔가다. 아주 가끔가다. 자, 이제 여기는 운해경을 통해서 한 번에 가보도록 하죠. 게라게랜드라고 했었죠? 게라게랜드. 자, 게라게랜드. 오케이, 어디에 있으려나? 자, 한번 우리 여기 놀이기구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면서 찾아보죠. 이거 이렇게 탈 수가 있어요. 저쪽에 있는 아이템도 먹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먹죠. 어디 있는 거지? 자, 올라간다.
오, 내려간다. 여기 있네요. 세바스찬이 맞네요, 진짜. 저는 완벽한 집사유괴인 세바스찬입니다. 잘 알아두시길. 잠깐, 당신 말이죠? 저랑 캐릭터가 완전히 겹쳐서. 위스퍼는 조용히 있어. 그런 추. 세바스찬, 난 영웅으로서 좀더 강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부탁해. 특훈으로 날 단련시켜줘. 부은양님, 진정해주세요. 서둘러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안. 응? 어째서 내 이름을? 오늘 처음 만났을 텐데. 호호호, 무엇이든 알고 있다고요? 부유령인 부윤양님. 분명히 필살기는 근성냥이 젤리펀치였죠? 역시 완벽한 집사욕에 컨닝만 하는 위스퍼와는 아주 다르다고. 별거 아니라고요. 저 정도의 지식, 저도. 세바스찬, 어떻게 하면 부윤양이 파워업할 수 있어? 또 무시입니까? 위스퍼는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있어요. 우선은 지금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일까요? 그러기에는 배틀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럼 대부리님 협력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에? 협력이라니 부윤양과 배틀하라는 거? 대부리, 배려는 필요 없다. 준비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덤벼와라. 야, 부윤양 너좀 건방진데? 야, 부윤양 덤벼오라고 하는데요. 부윤양 좀 혼내주죠, 우리. 자, 부윤양이 배려하지 말고 덤벼오라고 하는데요. 야, 너 그러면은 한 5초대로 내가 쓰러뜨릴 것 같은데? 아니다, 한 10초, 10초. 자, 10초대로 쓰러뜨려 보죠. 자, 시작! 오케이. 10, 9, 8, 7, 6, 10초는 너무했나? 5, 4, 3, 2, 1, 0? 아, 10초는 조금 너무 빨랐네요. 20초 정도는 버티네요, 제가 20초. 미안하다, 무시해서. 무시해서 미안하네. 20초 정도는 버티네요. 자, 이게 뭐야? 너무 약하잖아. 야, 지금 전투로, 지금 부인양 좀 보세요. 완전히 다쳤어요. 지금 전투로 저 정도면 어떡해. 크. 나의 힘은 이 정도인가? 아직 이구나. 그렇지만 이걸로 부윤양님은 자신의 한계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가르쳐줘, 세바스찬.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걸 받아주세요. 모든 해답은 이 비전서 안에. 뭔데? 이것은? 뭔데 도대체? 비전서라고 하네요, 비전서. 책을 줬네요. 뭔데, 그 비전서라는 거, 뭐가 쓰여 있는 거야? 집안향 좀 보세요. 지금 집안향 보고 싶어갖고선 따라다니고 있어요. 야, 뒹굴고 있어, 지금. 귀엽네. 그렇군. 부윤향, 책을 읽는데 집중한 나머지 이쪽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스테이지로 가보죠. 냐? 다음 스테이지? 아직 뭔가 할게 있어냐? 예로부터 전설이라고 불리운 영웅이 남긴 두 가지의 영웅 아이템, 다크벨트와 다크망토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뭔가 영웅이라기보다도 악당 같은 이름의 아이템이네. 그거 어디에 있는데? 호호호, 이 게라게랜드 안 어딘가에. 라고만 말해두도록 할까요? 에? 그것뿐입니까? 조금 더 뭔가 힌트라도. 야, 힌트를 더 줘. 지금 다크벨트랑 다크망토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디서 찾아? 필요 없다. 해야 할 것을 알았다. 다음은 행동으로 할 뿐. 에, 그렇지만 부윤양, 그건 너무나도 어리광부리지 말아라. 자신을 약하게 한다고. 야, 그거 내가 할 말이야. 굉장합니다, 부윤양님. 빨리도 비전서의 효과가 나오고 있군요. 야, 부윤양, 비전서를 읽고부터 뭔가 이상하네. 네, 저 비전서에는 도대체 뭐가 써 있는 거였던 걸까요?
그럼 다녀오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다크베이트, 다크망토를 찾아와야 되는데요. 사실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선은 다크베이트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유, 깜짝이야. 암흑경이라는 요괴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 요괴를 잡아서 다크베이트라는 아이템을 먼저 얻어보도록 하죠. 네, 다크나이트라고 하는 그 배트맨도 있죠, 배트맨? 그거랑 사실은 그거를 패러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크나이트. 자, 일단은 암흑경을 잡아보죠, 암흑경. 공격! 이무기! 이무기 공격! 빨리 때려! 잡았네. 이게 아이템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다크베이트 한 번에 얻었네요. 한 번에 나오네요. 한 번에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말고도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요. 그 다크망토라는 거를 또 얻어야 돼요. 그래서 다크망토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또 무라마사라는 요괴가 있어요. 얘는 요괴 마검사라는 요괴인데 얘를 또 잡아보도록 하죠. 예, 암흑이라서 다크. 예, 다크라서 암흑경이고 얘도 이제 무라마사인데 조금 어두운 느낌이기 때문에 암흑입니다. 자, 얘는 셀려나? 일단 어선녀도 필살기 좀 써보죠. 공격! 금방 잡겠네. 야, 죽어버렸네. 오케이. 자, 다크망토를 금방 줄까요? 줬어, 줬어. 한 번에 줬네요, 아이템. 한 번에 줬네.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세바스찬이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놀이기구를 타지 않고 그냥 뛰어서 갈게요, 뛰어서. 생각보다 금방 모았네요. 한 번에 나와 줬네요. 오케이. 호호호, 다크베이트와 다크방도는 찾았을까요? 네? 찾았다고요. 이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된 건가? 다크베이트와 다크망토 확실히 진짜네요. 이걸로 준비는 완벽히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스테이지로 들어가도록 하죠. 부윤양님, 마음의 준비는 되었을까요? 아, 잘 부탁한다. 마지막 스테이지는 또 뭐야? 변신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바스찬에 의한 진짜 영웅이 되기 위한 특훈이 시작되었다. 뭔데, 뭔데, 특훈? 야, 이게 뭐야? 레슨 1. 영웅이 해야 할 행동. 압도적인 파워를 몸에 붙일 것. 어떻게 된 겁니까, 부윤양님? 그 정도도 끌지 못하면 더 이상 할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 기차를 어떻게 끌어? 야, 이거는 또 뭐야, 이거는. 위스퍼 좀 봐요, 위스퍼. 지반향하고. 레슨 2. 영웅이 해야 할 행동. 질풍 같은 전장을 달려나갈 것. 스피드를 몸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최고 스피드로 50바퀴. 크크. 어째서 우리들까지? 냐냐냐, 눈이 돌아간다냐. 진주짱 구해줘. 야, 이게 뭐야? 이거는 이제 일본의 그 TV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상자 안에 무서운 거를 넣어두고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특훈이야? 레슨 3. 영웅이 해야 할 행동. 공포에 지지 않는 강한 마음을 지닐 것. 자, 공포를 이겨내고 상자에 안에 손을 넣어 무엇인지 맞추는 겁니다. 크크크. 손을 넣어버릴 거야, 냥? 정말로 넣어버릴 거야, 냥? 저기, 이거 정말로 특훈입니까? 뭔가 테레비에서 본것 같은데. 야, 이게 무슨 특훈이야? 그리고 며칠 후. 설마 이걸로 특훈이 된 거야? 세바스찬, 부윤양의 특훈은 잘 되었습니까? 네, 그거에 물론 완벽합니다. 그래서 부윤양은 어디에 있어?
나에디다 떼브리. 우와, 놀랬어. 부윤양, 놀래키지 말라고. 부윤양? 나왔습니다. 그건 틀렸다. 지금의 나는 영웅 같은 게 아니다. 냐냐. 그러고 보니 뭔가 모습이 꽤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 같은데. 난 어둠으로부터 태어나고 어둠으로부터 사라지고 어둠에 숨어있는 악을 잡는 자. 다크냥이다. 다크냥 등장입니다. 호호호, 완전히 건네준 비전서대로 완벽한 다크 히어로의 탄생이네요. 야, 그럼 그렇지. 역시나 배트맨 패러디였네요. 지금 보면은 만화책이 완전 배트맨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박쥐잖아, 박쥐. 에, 비전서라는 거 미국의 히어로 만화였던 겁니까? 호호호, 열렬 히어로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크 히어로입니다. 세바스찬,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뭔가 의외야. 야, 멋부리네. 배트맨이네, 진짜 배트맨. 나는 다크냥. 자, 다크한 밤을 시작하지. 후후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윤양을 단련시켜서 다크냥으로 각성을 시켜버리는 퀘스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크냥하고 한번 싸워서 다크냥을 친구로 만드는데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그 검은 방울의 소리는 방울? 이 다크한 방울 말이야? 그렇군. 그걸 손에 넣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너희들도 암흑에 가까이 온것 같군. 에? 나와 싸울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다. 자, 시작할까? 자, 이번에는 다크냥인데요. 다크냥이 몇초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한 1분은 버틸 수 있겠죠? 그래도 다크냥인데. 훗, 그 각오 나쁘지 않아. 자, 어디에서든 덤벼와라. 1분은 버텨주겠죠? 자, 필살기를 마구 써서 공격을 해주죠? 봐주지 말죠, 다크냥. 야, 이무기 좀 봐, 이무기 또 누워있어. 얘 침대도 아니고. 빗나갔어, 빗나갔어. 야, 웬일이야? 빗나가네? 자, 그러면은, 이무기로 또 공격을 해보죠. 또 빗나갔어. 야, 웬일이야, 웬일. 자, 풍실사로 공격을 해보죠, 그러면. 자, 풍실사 공격. 이것도 또 빗나갔어. 필살기가 전부 다 빗나가나 보죠? 아, 이건 어선녀로 다시 한번 공격을 해보죠. 왜지? 오케이. 필살기는 전부 다 빗나가네요. 필살기는 맞지 않는 건가? 잠깐. 이거 터뜨려, 터뜨려. 오케이, 경험치. 오케이, 오케이. 아, 때리면 금방 잡네요. 예, 필살기를 쓰면은 다크냥은 필살기를 피해버리는 것 같네요. 자, 친구가 되어줄 리가 없겠죠? 첫 번째인데. 역시 대단하군. 그렇지만 너희들의 진짜 실력은 이대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또 그날이 온다면 진짜의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자, 아쉽게도 친구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크냥도 하루에 한 번씩 싸우면서 또 친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싸워보도록 하죠.